소리 좋은데? 스카이즈 미러. Put the first discarded card played each turn onto the bottom of the draw pile. 뭘 해낸 거냐? 첫 번째 버려지는 카드가 덱 바닥으로 뭐라고요? 뽑을 카드 더미 맨 아래로. 내다 십. 일단 엘리트 가지 말자. 무슨 카드인지 모르니까. 어우. 스텔라 1. 루나. 맨 밑으로 들어가는구나. 맨 처음에 쓴 카드가. 스텔라가 0 이상이면 익죠. 스타리슬 2. 야, 별 떠다닌다. 별빛이 쟤한테 데미지 주는구나. 왜 솔라 루나 저거 스타가 쌓이면 솔라랑 루나가 전환되는구나. 저한테 계속 데미지 들어가고. 와, 옆에 별 떠다니는 거 희한하네. 모드로 이런 것도 돼. 솔라 플레어 투 스타릿. 그리고 한번 발동합니다. 이거 넣어야겠다. 점점 별 늘리는 맛이 있구만. 네빌라 오방어. 이 카드가 소멸되면 드로우 파일에 집어넣습니다. 스타 카드. 이 카드를 뽑으면 랜덤한 적에게 3 스타릿을 부여합니다. 저게 턴수고 이게 데미지 양이구나. 몰랐네. 둘이 똑같은 수치 쓰는 줄 알았어. 아, 조트인 가수입니다. 크리스탈 볼. 샤라랄랄랄랄라. 적을 하나 선택합니다. 턴을 시작할 때마다 뭐래는겨.
걔네 어렵냐? 적의 의도가 다음 턴에도 같으면 고데미지라고요? 엄청 안 좋은 카드인 것 같은데? 약간 파워 카드 같은 느낌이구나. 너무 약한데? 강화하면 좀 괜찮네. 스타 카드를 쓰면 이게 수치가 올라가는구나. 별 드러나는 것 자체가 재밌네요. 에테리얼 카드를 뽑으면 3 블락을 얻습니다. 아, 이거 좋네. 스타. The next time you. 다음에 스타 카드를 사용하면 구방어를 얻습니다. 되게 특이한데. 보스전은 잘 하려나? 기본적으로 다 중첩되는 딜이잖아. 근데 독에 비하면 스타가 너무 늦게 쌓이는데. 솔라 플레어, 코즈믹, 스텔라 페이즈 맥시멈을 늘립니다.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데? 스타리스를 쓰려면 솔라 플레어가 있어야겠지? 7블락, 4 스타릿. 스타 카드가 좀 모자라네. 딱히
강화할 카드가 없네. 스타 조금 더 얻을 만한 카드가 있어도 좋겠는데. 아이고. 루나 모드에서 저걸 올렸어야 했는데 실수했네. 너무 약해요. 아, 안 돼. 스타 카드 좀더 넣자. 너무 약한데 근데 즉발 카드 좀 없나? 다 스킬이고 공격 카드가 없네. 빨간만 나오면은 뭐 일단 조금 더 해보자. 솔라가 저거 딜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와, 움직인다. 카드 움직이는 거 좋네. 탈 데미지를 두번 줍니다. 스텔라가 20이면 미니언이 아닌 적을 죽이면 코스트가 1 감소한다는 소린가? 이거는 꼭 필요하겠네. 스텔라 20 언제 샀냐 근데. 여기서 쌓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아이, 도둑놈한테는 못 사는데. 죽어라, 도둑놈. 메테오 샤워. 에, 모든 적에게 6 데미지. 메테오 샤워가 왜 이렇게 약합니까? 스텔라 페이즈만큼 방어도를 얻고 카드를 뽑습니다. 이거 딜 모자라서 잘 차블난가도 모르겠다. 못 잡겠는데 이거? 트하. 일단 스타를 쭉좀 쌓자.
딜이 지금 그렇게 약하진 않은데. 수비를 못해서 죽겠어요. 잡힌 사 같다. 블랙홀이다. 소원. 이번 전투에 소멸된 별마다 코스트가 하나 감소합니다. 구방어를 얻고 한 장을 뽑습니다. 적어내. 역장. 코스트 언제 줄이냐? 드로우 카드 맨 아래 있는 카드를 복사합니다. 핸드로 가져옵니다. 핸드에 복사한다는 소린가? 이번 턴에 코스트가 감소합니다. 익저 소멸이요. 터지. 익저 파일로 가지 않습니다. 이번 전투가 끝날 때까지 제거합니다. 익저 파일에 있는 모든 카드를 퍼지해야 합니다. 퍼지된 카드당 6 데미지를 줍니다. 괜찮네, 블랙홀. 근데 나 익저 카드가 몇개 없는데. 더풀 말고 아예 없는데. 스타릿을 부여하고 16 데미지를 줍니다. 스타 X 스타릿을 부여하고 적이 가진 다른 스타릿 스택만큼 이거 넣자. 딜러비야. 카드 파밍 좀더 해볼까? 약해 빠졌어. 에테리얼 딜 데미지 이퀄 투더 넘버 오브 카드 스플레이즈. 이번 전투에 사용한 카드만큼. 심판 코스트 언제 낮추냐? 낮출 순 있을까? 이번 턴엔 적이 힘을 4잃습니다. 스텔라 4. 세번더 잃습니다. 텔레페이스가 2턴 동안 바뀌지 않습니다.
뭐 나왔지? 행드맨. 스텔라 12. 핸드에서 한 장을 선택해서 익저 유얼 드로파일은 뭔 소리지? Add a copy of the 선택한 카드를 드로우 파일이 핸드에 선택한 카드로 바뀐다는 건가? 약간 또라이 같은 카드네. 아까 안 먹었던 수정구 나왔다. 수정구 효과 진짜 특이하다. 아니, 저거 심판 코스트 언제 줄이냐? 언제 줄이냐고? 이 치약을 부여합니다. 망했어. 아, 나 망했어. 스텔라 12. 아, 나 저거 안 걸렸지? 얘 스킬 카드 너무 많아서 선택받은 자한테 너무 취약한데. 아, 네뷸라가 이거 소멸된 카드 더미 엄청 잘 채워주는구나. 아, 그보다 내가 뒤졌다고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한데. Help, I've fallen and I can't get up. 세상에. 죽으면 텍스트로 변해. 한더 해보자. 왜 이렇게 캐릭터가 약한 것 같지? 띠링, 띠링, 띠링. 카드 보상을 한번 얻습니다. 코멧 스트라이크 이런 게좀 있어야 될것 같아. 약간 소멸 특화 캐릭터네. 프리스티스 Reduce the cost of random card in your hand by one for the last of combat. 뭔 소리지?
광기 1 효과인가? 개몽. 개몽이었어? 일단 소멸을 좀더 집어보자. 아, 타격 탔어. 이번에 좀딜 카드 나오니까 그렇게 안 약한데. 네뷸라, 스타, 에테리얼. 이 카드가 뽑히면 랜덤한 0 코스트 카드, 이번 턴만 0 코스트 카드를 추가하고 카드를 소멸시킨다. 트하, 스타릿이랑 소멸이 주요 컨셉인 것 같긴 한데. 선택해서 지우는구나. 데빌 6 데미지를 줍니다. 스텔라 15면 체력을 6 잃고 힘을 6 얻습니다. 666 세트 맞춰놓은 거 보소. 그럼 메테오 샤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이고, 저걸 지우고 그러네. 1 힘을 얻습니다. 있죠. 스텔라 8이면 전투 중인 적 만큼 여기서 3딜 들어가면 36이니까 분열 아니지. 살짝 아이론 젠장. 소멸이 많아서 카드를 좀더 집어도 되겠다. 딜4 데미지 쏠라면 뭐 어쩐다고? 두번 때린다고? 움직이는 카드 이미지가 너무 좋네. 근데 다 움직이면 정신 사납겠지? 카드를 뽑습니다. 이 카드가 소멸되면 복사해서 뽑을 카드 더미에 넣습니다. 이제 블랙홀 같은 것만 나오면 난리 나겠구만. 위시 구방어. 되게 희한하네.
뭐라고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 카드를 뽑으면 에너지를 두개 얻습니다. 좋네. 네뷸라. 슈팅 스타는 익저로 바뀌네. 계속 쓸수 있겠다. 이건 뭐가 바뀌는 거지? 아, 업그레이드된 카드를 받는구나. 이 카드를 뽑으면, 아, 뽑으면 효과가 너무 많아서 이거 좀안 좋다. 뽑으면 발동하는 카드가 너무 많어. 뽑을 카드 더미에 넣을 수는 있죠. 9 데미지를 줍니다. 이렇게 계속 뽑을 카드 더미에 넣어서 여러 번 뽑는 효과를 쓰라는 거지. 한 턴에 같은 카드를 여러 번 뽑으면 적 전체에게 15 데미지를 줍니다. 네뷸라 같은 거랑 같이 쓰면 장난 아니겠네, 이거. 와우, 신기하다. 아, 이거 좀 신기하다. 암흑 물질. 처음 소멸된 카드가 상태 이상이나 저주가 아니면 드로우 파일에 복사해서 넣는다고요? 강화하면 선천되네. 재밌어 보이네요. 일러스트가 너무 재밌어 보여서 넣어봐야겠어. 다크메터 가져와라. 블랙홀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데. 러버즈. 익스체인지 더 코스트 오브 투 카드 인 유어 핸드. 서로 바꾼다는 건가? 이번 전투 동안 이렇게 할수 있나? 오, 좋은데. 개꿀인데. 커플 부들부들. The Sun. 솔라면 22 데미지, 스텔라 19면 44 추가 데미지. 저게 추가 데미지인가 아니면 그냥 저 정도 데미지인가? 되게 특이한 캐릭터네.
선이랑 루나는 스타카드 쓰면 바뀝니다. 야, 왜, 아, 써니였지. 아이고, 세상에. 야, 그래도 잡음, 수고. 에이클립스. 5 데미지 두 번 주고, 루나면 약화를 부여합니다. 수고, 램지. 서순 캐릭터네, 켈리. 암흑 물질. 풀. 스타 카드를 조금 더 넣을 필요가 있겠네. 이 카드를 뽑으면 탈방울을 얻습니다. 당신은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문라이트. 루나면 두 장 뽑음. 쓰면 버려지고 안 쓰면 타고 요 방식이구만. 생각보다 짜임새가 있네 캐릭터가. 프리즈매틱. 여기도 프리즘이야. 더 퍼스트 타임 유 플레이어 스탈 이츠 턴. 랜덤한 적에게 스타리스를 부여합니다. 스타 카드가 별로 없어서 못 쓰겠는데. 스타 카드가 좀 더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저스티스. 모든 크리처가 11 방어를 얻습니다. 서순 카드네. 다크메터 메테오. 나왔다 블랙홀. 블랙홀이 진짜 중요한 카드인 것 같아. 캐릭터 키카드 느낌인데. 더 선. 블랙홀이 확실히 세네. 카드를 핸드에서 아닌가? 아, 드로파일 맨날의 카드를 핸드로 가져온다 이 소린가? 카드를 세 장 뽑습니다. 드로우는 챙겨둬야지. 블랙홀 강화면 1 데미지 오르네. 리테인? 리테인이 뭐더라?
아, 보존. 강화할 만하네. 다크메터로 더풀 같은 거 계속 유지하고. 야, 이거 어떡하지? 약화도 안 걸리고. 8, 8, 16, 25. 아, 도와줘요. 젠장. 그래도 뽑아서 다행이다. 론리스타 뽑으면 세 장을 뽑습니다. 야, 좋네, 저거. 네뷸라 계속 태워서 블랙홀 데미지 쌓고. 할수 있는 게 없다. 암흑물질이랑 네뷸라 같이 들어가니까 두장 소환해. 이거 코맨 썼다가 블랙홀 탈 수도 있지 않나? 재밌네. 네뷸라 쪽 돌리고 블랙홀로 막타 치자. 99 데미지. 108 데미지. 117 데미지. 이걸 블랙홀이 해냅니다. 와우. 나타 선. 16 데미지, 강화면 22 데미지. 셀라나 19면 모든 적이 33, 44 데미지를 씁니다. 선 근데 쓰려면은 스텔라 채우기 너무 빡센데. 근데 스텔라 없어도 확실히 좋은 카드긴 해. 딜 16딜. 히트 데스. 모든 별을 익자하고. 저거네, 지옥불이네. 지옥별. Whenever you draw an ethereal card. 이거 엄청 좋네. 네. 에반데. 반구 갈까? 도구? 반구? 도구? 반구? 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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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구? 10평형. 단단단단. 단단단단. 뜨뜨뜬. 아이, 도둑놈들.
가이딩 스타. 여기서 메테오 샤워 쓰고 28개. 아, 이걸 때리네. 아이씨. 코즈믹 익스펜스. 맥시멈 스텔라 페이지가 증가합니다. 뭐야? 매지션 플러스. 넘버 오브 카드 플레이. 이번 전투에 쓴 카드만큼 데미지. 드로우 파일에서 한 장을 랜덤으로 사용합니다. 재밌겠는데? 카드 움직이는 게 되게 재밌네. 잼, 대잼, 다크메터.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겠지? 근데 메테오 써야 되는데. 메테오 먼저 쓰고 다크메터 쓸 걸 그랬네. 이번에 실수했네. 자, 10 데미지를 줍니다. 이 카드가 소멸되면 머치 데미지 to all enemy. 머치 데미지? 뭔 소리야? 두 배. 메테오 샤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스타 카드를 사용하면 9블락을 얻습니다. 적어놓고 스타랑 캘리퍼스로 존버 덱 짜는게 좋지 않을까? 멋대로 안나오겠지만. 뜻대로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소멸. 수비 하나 지우고 트라인 메테리얼. When this card is drawn, 뽑으면 다음 카드가 두 번 사용됩니다. 헐, 메아리잖아. 야, 근데 나 못 뽑았어 이거. 저 되게 다시 집어넣자. 11 데미지를 줍니다. 드로우 파일에 있는 랜덤한 카드 효과를 발동합니다. 야, 뭐 발동되냐? 안 돼! 아니, 이거, 아니, 7장 있었는데, 씨. 개똥겜. 에반데. 너무 과학적인 게임이고. 42 데미지. 매지션.
되게 특이한 캐릭터긴 하다. 에테리얼, 이 카드를 뽑으면 9 데미지를 줍니다. 님 핸드 별마다 오방어를 얻습니다. 네뷸라랑 블랙홀 쓰는 게 지금은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블랙홀은 한 장만 써도 되고. 스타 11방어 있죠. 좋네. 프리즘이라니. 자, 되게 신기한 캐릭터입니다. 에테리얼이 소멸이요. 블랙홀. 아, 휘발이에요. 익저가 소멸, 에테가 휘발. 다크메터. 35딜. 아, 좀 힘드네. 아야, 이번 턴에 죽겠는데. 더 문. 루나 개인 블락 이퀄 하프 토탈 데미지. 너무 힘들다. 고래 볼것 같아. 아, 루나가 아니었지? 아, 헷갈렸네. 코멧 스트라이크 뿔. 강화면 랜덤이 없어지는구나. 코멧이 되게 중요한 거 같네. 네뷸라. 코멧 하나 남아있는 것도 강화를 해주는 게 좋겠는데. 아씨, 소멸 막았어 제가. 고통받으리라. 페이딩 스타. 스타릿 카드 없으니까 루나랑 저거 좀 맞추기 힘들다. 러버즈, 더풀, 블랙홀. 블랙홀 킬각이 아직 안 나오네. 45딜. 아, 괜찮아. 곧 나올 거야. 블랙홀 킬각. 노바 스타릿.
턴이 끝날 때마다 스타리 두개 올라간다고? 상태 이상이라면 안 되네. 코멧. 아, 스타리 효과가 두번 발동한다고요? 루나면 두장 뽑습니다. 문라이트 스펠. 타격 좀 치워봐요. 제일 중요한 건 블랙홀이구만. 코멧 먼저 쓰고 다크매터. 다크매터랑 이거 소멸시키는 거랑 같이 쓰니까 좀 그렇다. 아스트랄 폼. 님 모든 카드가 스타임. 와, 개쩐다. 야, 이거 대박이다. 오진다. 그거 봐, 스피리추얼 하구나. 문라이트. Whenever you draw 에테리얼 카드를 뽑으면 방어도를 얻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살아야 되는데 죽겠어요. 맨 아래에 있는 카드를 쓰고 소멸시킵니다. 내가 죽는다고요. 이걸 넣은 다음에 다시 쓰면 되겠다. 러버즈. 러버즈 지금 필요 없는데. 다크매터로 풀 넣어놓고 칼치 너무 무섭다. 방어도 올리는 카드 쓰고 드로우 보고 페이딩 스타. 이 정도면은 적어도 볼수 있겠는데. 아, 내 페이딩 스타가 탔어. 캘리퍼스 보려고 했는데. 프로즌 스타. 스타 카드 쓰면서 방어도 올리고 필요 없는 카드 태우고. 이렇게 존버하다가 네뷸라로 딜빵하고 블랙홀로 낙타 치고. 코멧 태우고 태우고 112딜. 노바 나왔네. 노바를 강화하면 두번더 발동하는 거야. 그러면 총세 번이야.
일단 집어넣을까? 네뷸라 블랙홀. 지구과학 모델. 이거 순무야 이 자식아. 들어와 이 자식아. 이 카드를 뽑으면 에너지를 3개 얻습니다. 근데 나 거울 썼는데. 고구마 딱 대라. 70들. 에테리얼. 이 카드를 뽑으면 11방어도를 얻습니다. 저런 카드를 계속 뽑을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한데. 소멸. 4 데미지를 줍니다. 솔라면 3번. 솔라가 없어요. 3번이 아니라 3배구나. 야 이거 블랙홀 털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냐. 트레이딩 스타 문나이트. 일단 블랙홀 안 뺏겼고 다크매터 뺏겼네. 야 다크매터 중요한 건데. 저거 잡아서 다크매터 가져오자. 네뷸라로 블랙홀 데미지 계속 올리고. 소멸. 다크매터. 러버즈. 블랙홀 0 코스트 만들고 105 데미지. 왜 두 번 발동해? 아 저거 뽑았어? 뭐지? 왜 두 번 발동하지? 이번 턴 빔이지. 요거 쓰고 요거 집어넣고 저게 없네. 스타 카드가 없네. 일단 네뷸라랑 매지션 바꾸고 매지션 쓰고 루나야 문라이트 효과 받는데. 블랙홀 지가 왔네. 블랙홀 소멸이었어? 아닌데. 블랙홀 소멸 아닌데. 아닌가 소멸인가.
내가 잘 몰랐나? 러버즈도 이제 필요 없어. 아, 이거 리얼 안 버렸다. 실수했네. 되게 희한하게 돌아간다. 재밌다. 운명 아닌가? 더 넥스트 스텔라 카드 플레이드 디스 턴윌비 액티브. 다음에 스텔라 카드를 쓰면은 효과가 발동합니다. 익죠? 오호. 저거 스텔라 22 2단 카드랑 연계하면 되겠네. 써니랑 같이 쓰면 딱이다. 얼플 좀. 이걸 얼플 춤이. 26 블락으로 씁니다. 13 데미지를 줍니다. 데이즈 3장을 넣습니다. 나 저거 있잖아. 에테리얼 카드를 뽑으면 뽑습니다. 이거랑 연계하면 딱이네. 페이트 써볼까? 근데 나 페이트랑 연계할 거 없잖아. 에테리얼 휘발이요. 페이트랑 같이 쓸 카드가 없는데. 스텔라 높은 카드가 없어. 그냥 넘길까? 아니면 데빌 6댐씩 들어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이거 하자. 정신 승리 카드. 소주. 프로즌 스타. 커맨 스트라이크 이거 빨리 강화해야 될것 같아서. 강화 안 하니까 너무 똥카던데. 좀 심하게 구리네. 다크메터 썼으니까 블랙홀을 계속 쓸수 있어. 다크메터 방금 썼지. 더풀에다가. 이제 아이 뭐야 이거. 아 얘랑 저거 다크메터랑 상성 너무 안 맞는다. 취약 부여하고 때리고. 저거 그냥 지울까? 지금 덱이랑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노바 있으니까 별 데미지 엄청 세네.
2층 튜브 올라가죠. 블랙홀 다음 턴에도 블랙홀. 아 이거 무감각 있으면은 너무 좋겠다. 캐릭터 네뷸라 블랙홀 코멧별 잡아가면 되겠네요. 드로우도 주고 소멸도 주니까. 다크매터랑 잘 안 어울린다. 근데 다크매터가 이 덱에 별로 필요가 없었네. 스텔라 16 세 번 더 7 데미지를 줍니다. 다크매터를 지워버릴까? 별 도움이 안 되네. 그러네. 블랙홀 여러 번 쓰려면 필요하네. 아스트랄 폼, 아스트랄 폼 너무 좋다. 갓 카드. 아스트랄 폼도 폼 카드니까 3코스트겠지. 직접 쓰면. 스텔라 페이즈 맥시멈이 7 증가합니다. 핸드 스타카드마다 방어도를 7업습니다. 스타카드가 얼마 없어. 미티어 샤워 이거 넣고 저거 캘리퍼스나 볼까? 네뷸라 하나 더? 네뷸라 지금도 너무 많은데 핸드 터진다. 매지션 딱히 필요 없고 코스트당 8방어를 준다고? 야야 저거 빨리 잡아야 돼. 4뎀 오케이. 어지러우면 나의 힘. 뒤져. 야 어지러운 개꿀. 연할도 뺍니다. 맞습니다. 레디만 해도 방어도가 쌓이고 블랙홀 데미지가 늘어나는구만. 야 어지러운 개꿀. 이게 개꿀이지. 와 자동사냥 개꿀. 블랙홀 어우야.
294대. 하이 엘로펀트. 사방어를 얻고 3민첩을 얻고 턴이 끝나면 3민첩을 잃어버립니다. 야, 스텔라 다섯 개 있으면은 디버프 제거인데. 야, 발돌림이네 이거. 0코스트 발돌림 핵이득. 근데 스텔라 다섯 개 얻기가 좀 힘든데. 다섯 개 언제? 일단 네뷸라 위주로 가는 게 맞겠다. 지금 덱은. 아, 이거 실수했네. 지금 다크메터 있지. 네뷸라 태우고 나머지 쓰레기 채우고. 덱에 스택 카드가 너무 없어. 코멧 썼다가 블랙홀 탈까봐 코멧을 못 쓰겠어. 설마 타겠어. 휴. 여기서 블랙홀 함 쓰고. 필요없는 카드들 싹 다 제거하고. 네뷸라 블랙홀 개꿀인데 이거. 아, 이제 딱히 더 넣을 거 없겠네요. 프로즌 스타로 캘리퍼스 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지금 네뷸라로 가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자. 다크메터 이네이트 이거 강화해서 캘리 더 봐야 될 것 같아. 네뷸라랑 같이 쓰면은 확실히 좋아. 저 카드 이름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네. 가치계까지 소주죠. 나 전에 소주 먹고 저거 받은 적 있었는데. 스타 10 데미지를 줍니다. 이 카드가 익사되면 딜 두 번 줍니다. 카드 더 뽑는 거 쓰고. 지금 다크메터 없지. 다크메터를 좀 늦게 쓰는 것도 확실히 괜찮은 방법이긴 하겠다. 셀라 5 넘었으니까 민첩 받고
네뷸라. 이게 대기다. 야 이거 뭐야? 그저 빛. 야 무슨 카드야 이거? 블랙홀 사진을 넣어놨네요. 블랙홀은 실존했다. 이제 막탄이야. 나 왜 질질 끌고 있었지? 표창. Observe. 드롭파일 플러스 6만 큰 방어도를 얻습니다. 좋네. 좋은데 안 쓸 거임. 네뷸라나 하나 더 쓸까? 블랙홀색 별거 없었죠. 아이고 이거 빠졌네. 이제 네뷸라 증식되면은 끝난다 이 말이야. 꺼져 제코스. 이거 소멸해봤자 암흑물질이 살리는데. 솔라플레어 블랙홀 두 개 됐네. 하나 쓰자. 스틸 필요 없죠. 스틸 좀 쓰레기인 것 같은데. 스텔라 페이지를 깎는 카드가 따로 있나? 다크메터. 룬밤구 대걸레 극혐인데. 아이씨. 그지 같은 대걸레색. 네뷸라로 방어도 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없는데 그전이 문제네.
그리고 민첩 올리는 카드는 괜히 넣었구나. 297대. 나 이거 펜촉 있어도 졸라 세겠다. 뭐야? 휴식 이미지도 없어. 카드 생성하는 거는 저거요. 어디 가냐? 요거. 코멧 스트라이크 강화하니까 못 쓰겠다. 저거부터 강화하자. 문라이트. 코멧. 코멧. 아우, 이번 턴에 연타였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잠깐만, 근데, 에반데. 그래도 일단, 그렇게. 죽겠는데? 아웃해질 뻔. 트하. 이제 대충. 이제 대충 방어도 쌓일 거고. 위에 별 계속 늘어나는 게 재밌네요. 트하. 저 X 코스트 써도 되나, 저게? 아, 이제 파워카드 써도 되지. 아니, 아이, 아무 물질. 아, 근데 진짜 헷갈리는 캐릭터인 건 맞는 것 같아. 아, 졸라 헷갈리네, 진짜. 별 최대로 채워도 21네. 별 최대치를 늘려야 저 22개짜리 카드 쓸수 있구나.
뭐야 이거? 이스터 에그도 있어. 뭐지? 조건이 뭐지? 저거 21개가 조건인가? 별 21개면 바뀌나? 신기하다. 야, 어떻게 하지 저거? 야, 모드에서 저런 것도 지원이 돼? 모드 퀄리티 보소. 아, 역시 십덕 모드가 퀄리티가 좋아. 이것이 십덕이다. 일반인 녀석들. 다크메터 이네이트 노바 딱히 뭐쓸게 없네. 뭐 강화지? 그냥 수비나 강화하는 게 낫겠다. 필 오브 포션 10골드를 잃습니다. 안돼, 내돈못 준다. 랜덤 스텔라 카드 2번 사용하고, 그 스텔라 이펙트가 발동됩니다. 이거 진짜 가챠 카드네. 대충 위장 크림 하는 게 낫겠는데? 아씨. 외형질 받고 쓰면 개꿀인가? 블랙홀장. 아, 어떡하지? 더 월드. 세 장을 뽑습니다. 스텔라 21이면 뽑은 다음 님 덱을 전투 시작으로 되돌린다 이 소린가? 전투 시작할 때로 바뀐다는 거 아니야? 파워 카드도 또쓸수 있고 소멸 카드도 또쓸수 있고 그렇게 되겠네. 되게 잘 만든 모드네. 다크메터. 아, 뒤집었다. 아, 나 죽네. 아, 창방이 사람 잡네. 다크메터 또 나왔어? 일단 창을 빨리 조져야겠다. 허밋 흐미 3방어를 얻고, 아, 이번 턴에 쓴 카드마다 3방어 스텔라 구면
드로우 파일 맨 밑에 있는 카드를 뽑아서 넣습니다. 이번 턴에 코스트가 1 감소합니다. 되게 마음에 드는 모드네요. 흐밋. 흐밋. 이래야 밑작업이 끝났는데 이거 심장은 못 잡겠네. 여기서 완타 생각이 나십니까? 대단하시네요. 뭐안 되진 않겠지. 그깟 완타가 뭐라고. 이건 완타가 잘못했다. 심장은 못 잡은 것 같네요. 그래도 창방이 진 보스니까 창방 잡으면 된 거죠. 엠페러. 이 힘을 얻습니다, 익죠. 일단 순무긴 한데, 야, 저거 무슨 패턴이야? 다크메터 있어서 네뷸라 써도 되죠. 단타연타 란듐입니다. 아이씨. 예. 아, 기생충 열받네. 아무튼 이게 어떤 컨셉이 있는지 몰라서 카드가 과하게 들어가서 그런데 컴팩트하게 짰으면은 쉽게 잡았겠다. 재밌네요.